닭띠는 12간지 중 10번째 동물인 닭을 상징하는 띠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닭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높아 신뢰받는 경우가 많으며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꼼꼼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수나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면모는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닭띠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만큼 진실된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 자기 표현에 능숙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체 활동이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려는 완벽주의 성향도 강해 때로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는 닭띠 사람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리가 깊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도움을 아끼지 않는 면모도 닭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닭띠가 2024년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닭띠가 7월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입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5입니다. 2024년 7월의 숫자 5가 닭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양 점성술과 오행에서 숫자 5는 토에 해당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며 이 중 토는 안정성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진년의 진은 오행에서 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숫자 5가 토의 기운을 강화하여 닭띠의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의 기운이 재물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수지리에서 숫자 5는 중앙을 의미하며 균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과 관련된 안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은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형과 안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의 기운이 강한 숫자 오는 닭띠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볼 때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은 목을 지는 토를 의미합니다. 닭띠는 유로 금에 해당하며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의 기운이 닭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7월의 기운이 토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숫자 5가 닭띠에게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믿음과 직관도 중요합니다. 숫자 5는 개인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정 달이나 해에 대한 개인적인 직관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숫자 5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면 2024년 7월에도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23입니다. 숫자 23은 2와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숫자 2는 오행에서 토에 해당하고 숫자 3은 목에 해당합니다. 목과 토는 상생관계이므로 숫자 23은 닭띠의 금전운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3의 합인 오는 오행에서 중앙을 의미하는 토로 균형과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은 천간의 첫 번째 요소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고 지는 지지의 다섯 번째 요소로 토를 상징합니다. 지는 수의 기운도 일부 가지고 있어 토와 수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조합은 닭띠에게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하여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23은 개인의 사주 팔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숫자 2와 3의 조합은 협력과 성장,
그리고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닭띠에게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도 숫자 23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재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23은 개인적인 행운을 상징할 수 있으며 과거에 이 숫자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면 2024년 7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41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41이 닭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주학의 관점에서 41은 4와 1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숫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숫자 4는 안정성과 성실함을, 숫자 1은 새로운 시작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닭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숫자 41의 합인 오는 오행에서 중앙을 의미하는 토로 균형과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닭띠에게 안정적인 재정 상태와 지속적인 금전운을 유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토의 기운이 닭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숫자 41의 중앙을 의미하는 오의 기운도 금전운 상승에 큰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도 숫자 41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숫자 41은 개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성실한 노력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재정적 성취를 이루는데 유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7월에 닭띠가 숫자 41을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에 닭띠가 숫자 41을 금전운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재정 관련 활동에 숫자 4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올해 7월에 금전운을 높여보세요. 닭띠는 12간지 중 10번째 동물인 닭을 상징하는 띠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닭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높아 신뢰받는 경우가 많으며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꼼꼼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수나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면모는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닭띠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만큼 진실된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 자기 표현에 능숙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체 활동이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려는 완벽주의 성향도 강해 때로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는 닭띠 사람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리가 깊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도움을 아끼지 않는 면모도 닭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닭띠가 2024년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닭띠가 7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입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5입니다. 2024년 7월의 숫자 5가 닭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양 점성술과 오행에서 숫자 5는 토에 해당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며 이 중 토는 안정성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진년의 진은 오행에서 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숫자 5가 토의 기운을 강화하여 닭띠의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의 기운이
재물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수지리에서 숫자 오는 중앙을 의미하며 균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과 관련된 안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은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형과 안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의 기운이 강한 숫자, 오는 달 뒤에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볼 때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은 목을, 진은 토를 의미합니다. 달띠는 유로 금에 해당하며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의 기운이 달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7월의 기운이 토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숫자 5가 달띠에게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믿음과 직관도 중요합니다. 숫자 5는 개인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정 달이나 해에 대한 개인적인 직관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숫자 5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면 2024년 7월에도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23입니다. 숫자 23은 2와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숫자 2는 오행에서 토에 해당하고 숫자 3은 목에 해당합니다. 목과 토는 상생 관계이므로 숫자 23은 달 뒤에 금전운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3의 합인 오는 오행에서 중앙을 의미하는 토로 균형과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은 천간의 첫 번째 요소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고 진은 지지의 다섯 번째 요소로 토를 상징합니다. 진은 수의 기운도 일부 가지고 있어 토와 수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조합은 달띠에게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하여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23은 개인의 사주 팔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숫자 2와 3의 조합은 협력과 성장, 그리고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달띠에게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도 숫자 23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재정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23은 개인적인 행운을 상징할 수 있으며 과거에 이 숫자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면 2024년 7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41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41이 달 뒤에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주학의 관점에서 41은 4와 1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숫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숫자 4는 안정성과 성실함을, 숫자 1은 새로운 시작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달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숫자 41의 합인 오는 오행에서 중앙을 의미하는 토로 균형과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달띠에게 안정적인 재정 상태와 지속적인 금전운을 유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토의 기운이 달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숫자 41의 중앙을 의미하는 오의 기운도 금전운 상승에 큰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도 숫자 41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숫자 41은 개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성실한 노력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재정적 성취를 이루는데 유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7월에 달띠가 숫자 41을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에 달띠가 숫자 41을 금전운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재정 관련 활동에 숫자 4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금전운이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달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